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단 리본으로 여기 뒷면에 여기 앞면이죠.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공단 리본으로 예쁜 머리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여기 공단을 제가 잘랐어요. 이번 여기 10.5cm네요. 짧은 거는 10.5cm, 요거는 14cm, 요거는 20cm예요. 자, 한 10cm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10cm, 14cm, 20cm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다가 먼저 양면 테이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여기 안쪽이에요. 여기 바깥 반짝이는 데가 바깥쪽이고.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자, 여기 세개다 양면 테이프 붙였죠? 그럼 여기 양면 테이프 종이 부분을 떼내고,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붙였으면, 자, 여기 반쯤 이렇게 세 개, 반 되게 해서 리본을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위로 가게. 중간 부분이 위로 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실로 감아줄게요. 중간 부분 정도에 실로 감았어요. 실로 감아서 매듭을 지어주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 자,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두 개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맞춰서 동그랗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붙여주고 여기 중앙으로 가게 해서 뒤집어서 위로 볼록 올라오게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실로 감아주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나머지 하나는 이거는 V자로 리본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똑같이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붙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은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리본을 중간 부분이 올라오도록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 저게 V자 리본이 되죠? 자, V자 리본이 되게 해서 실로 가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V자가 됐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그죠? 이렇게 넣고 여기다 리본을 또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은 수로 접착을 시켜줄게요. 이 부분은 글루건으로 붙여줄게요. 중간 거 붙이고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또 요거 작은 거 붙이고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가 여기 작은 리본으로 붙일 거거든요. 자, 여기 작은 리본을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 지을 때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요 부분도 위로 가게, 요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줘요. 이렇게 매듭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붙일 건데 여기 자를게요. 자, 요 부분은 이 불로 한번 그래서 여기는 여기 구슬을 하나 달아줄 거예요. 여기에다가 구슬을 끼워주세요. 미리 끼워서 하니까 더 쉽더라고요. 자, 이렇게 구슬을 미리 끼웠어요. 이게 돌아갔잖아요, 그죠? 예, 돌아갔으면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똑같이 되게. 똑같이 위로 올라오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붙일 거예요. 자, 이렇게 붙일 겁니다. 자, 여기도 글루건으로. 윗부분도 붙여주세요. 이렇게. 예, 붙여주고, 돌려서 뒷부분도 붙여줄게요. 예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네, 뒷면에 이제 핀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자, 핀을 붙여줄게요. 자, 여기는 이게 집게 핀 붙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네, 요 핀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글루건을 조금 듬뿍 발라주세요, 여기. 이렇게 듬뿍 발라서 꼭 눌러주세요. 자, 단단하게 하려면 여기도 또 붙여줄게요. 조금 넉넉하게. 예, 글루건을 붙여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조금 넉넉하게 해서, 자, 글루건을 이렇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자, 핀이 완성됐어요. 이쁘죠? 이렇게 머리 뒤에 이렇게 핀을 꽂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